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 아파트 벽에 붙어 있는 배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너에는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광고하기 위한 문구였지만 저는 그 문구 하나에서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문구가 참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는 보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함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느새 셀 수도 없는 선악과와 같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만족해하면서 배불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의 크기와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우상인 벨보다 못한 신이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의 눈엔 하나님도 바벨론 우상인 벨에게 패배한 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는 세상은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유일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만든 우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혀가 마르는 영혼의 기가를 만난 상태라 말씀합니다. 누가 물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포자기한 사람과 같았겠죠.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좀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도 해보고 필요한 것을 사다 주기도 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쏟아내는 독한 말들, 분노의 말들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론 화를 내보기도 하고 같이 울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지쳐갔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시도해보려 했지만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도움을 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까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never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말씀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후에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야곱일 때도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선택한 종 이스라엘, 자신이 택한 야곱, 자신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시작은 십자가에서가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을 믿기도 전부터 그 사랑은 이미 지속되었으며 그 선택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였으며 그 사랑이 우리로 구원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9절에서 하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함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그분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아직도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냥 그들을 포기하시면 되었지 않나? 먼저 약속을 어긴 것도 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한마디 말도 못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가?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간데 주께서 저를 경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그럼에도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셨으며 죄악 중에도 그들을 싫어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며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끝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처럼 지금도 우리를 택하셨고 붙잡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 택하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붙잡음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내어주고 나 그대